박명수라고 아시죠? 네. 박명수라는 친구가 정말 저는 이 친구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신인 시절에 점심을 하루에 네 번 먹어요. 어떻게 네 번을 먹지 하고 가만히 유심히 지켜봤더니 이제 방송 로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신인이니까 PD분들이 지나가다가 신인들에게 밥을 자꾸 사줘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빈말로 인사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명수야 밥 먹었니?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안 먹었어도 얘 먹었어요 하고 그냥 말거든요. 근데 박명수는 안 먹었어요. 그러면 야 밥 먹으러 가자. 데리고 가요. 그럼 박명수는 밥 먹는 사이에 밥은 먹지 않고 자기 PR하기 바쁜 거예요. 제가요 이승철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거든요. 네? 이승철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면서 뭔가 자꾸 PD한테 어프로치,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D가 밥 다 먹으면 가자. 그러면 또 일어나서 오다가 오는 길에 어떤 PD가 인사말로 그냥 명수야 밥 먹었니? 안 먹었는데요. 네.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네 번의 밥을 먹는 걸 제가 보고 야,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박명수가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매니저 역할까지 다 해야 된다.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네 배를 더 PR을 하고 다녀야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 박명수가 그 뒤로 기회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뭐예요? 기회는 누가 준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절대 남이 가만히 있는 나에게 너 하라 이렇게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좀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을 해서 뭔가 승승장구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시대도 있었고 요즘은 뭐 자유 경쟁이니까 오히려 좀 더 수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제가 그 정부 기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진급이 되게 빨라요. 남들보다 더 빠르고 일 처리도 되게 깔끔하고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굉장한 인정을 받는 분이고 존중받고 존경받더라고요. 나이는 어린데.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가라고 제가 자꾸 대화를 시도해 봤더니 이분은 보통 그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일과 연관돼서 저녁을 먹거나 술자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매일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저녁 9시가 되거나 술자리에 1차에서 2차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 바로 집에 갑니다. 바로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 뭐야? 사회 부적응자야? 쟤 왜 그래? 쟤 왕따야? 뭐 이런 식으로 대하다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여성분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저 친구가 하면 왠지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줘요. 뭐 진급도 되게 빠르고 기회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남들이 붙잡을 수도 있는 술자리를 그 뿌리치고 9시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9시에 가는 그걸 자기 스스로가 깨고 11시, 12시까지 술을 같이 먹어주면 자기가 우스워 보일 것 같았다. 자기가 그어놓은 선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는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크더라는 거예요.